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을 위한 학교 90초 견생스쿨입니다.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반려견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, 바로 꼬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. 먼저 행복한 감정을 가질 때 반려견의 꼬리는 살랑살랑 춤을 추듯이 꼬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행복한 감정이 좀 더 고조되고 흥분하게 된다면 반려견의 꼬리는 마치 헬리콥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보호자님이 일을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또는 놀이 시간 등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반려견이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는 꼬리의 떨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. 메트로놈을 보듯이 꼬리가 까딱까딱 거리거나 사시나무 떨리듯이 바들바들 떨리는 경우가 있다면 반려견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상황을 개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겁이 많은 친구들,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는 꼬리가 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항문을 감추면서 자신의 냄새를, 불안하다는 지금의 심리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모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행복한 펫 생활을 응원합니다. 안녕!